일로 와봐 너.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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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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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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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꿈과 목재지는 크리에이터 유준호입니다. 와! 타비앙으로 왔다! 오늘은 와 정말로 엄청난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세정숙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뭘 떠나요? 어디 있어요? 그래 시시하지. 그런 게 인간이다. 면을 입에 쑤셔 넣다가 뱉어요. 이런 젠장 입천장 홀라당 다 까졌어요. 오 마이 갓 아싸라비아 이런 된장 쌈장 고추장 이래 아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은 역할을 해오신 서혜정 성우님이신데 롤러코스터에서 또 나레이션을 맡으셨고 네. 이뉴아샤의 금강을 맡으셨고 네. 네. 이뉴아샤 사원의 구슬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근데 그... 아, 지금까지 요 컨텐츠에 나와주신 분 중에 가장 선배가 강수진 성우님이 선배셨는데 수진 씨는 학교는 저보다 2년 후배 네. 방송국은 저보다 한 4년? 5년 후배 네. 네. 그래서 너무너무 선배님을 제가 섭외를 했게 되어가지고 너무 기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약간 어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저분들 지금 성우 경력이 몇 년? 40년. 제가 34살인데 제가 1982년에 입사했어요. KBS에. 그러니까 내가 입사하고 또 7년 후에 태어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또 이제 제가 또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 제가 알기로 62년생. 네, 네. 저희 어머니가 62년생이시죠. 아, 올해 환갑 되셨겠네요. 네. 제가 또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 세 번째가 지금 또 교수로 지금. 네, 한국예술원. 네. 네. 여기 충정로에 우리 학교 있고요. 성우과. 학교에서 애들은 지금 이제 20살이잖아요. 제가 네. 1학년 가르치거든요. 네. 그 20살이고 저는 60살이고 40년이 네. 차이가 네. 나니까 애들이 어렵지. 지네 엄마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저도 또 젊을 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선배님들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이 늙어가니까 안 어렵더라고요. 요즘은 막 선배님들이 저한테 재롱 떠세요. 그래서 아 나도 후배들한테 재롱을 좀 떨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안 어려워해도 될까요? 그럼요. 재롱 떨으세요. 아, 내가 떨어야 되나? 아니요. 그러면은 저는 저희 엄마를 누나라고 부르거든요. 우리 딸 어릴 때 저보고 언니라 그러라 그랬었어요. 네. 그럼 오늘 이 시간 어렵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네. 제가 오늘 하루 혜정이 누나라고 좋아요. 아니 저 팬 중에 있어요. 31살인데 지금도 누나라 그래요. 진짜요? 꼬맹이 때부터 네. 누나 네. 해갖고 지금도 누나라고 해요. 안 불편하세요? 아니요 전혀. 왜냐하면 꼬맹이 때부터 저한테 누나 그랬기 때문에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네. 지금 34살? 네 34살. 어디 당연히 누나지. 오늘 섭외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1년 전에 한국예술원 학생으로 계셨던 모 학생이 저한테 우리 교수님도 이 콘텐츠에 출연시켜달라. 네. 그래서 그 아이가 수업이 끝나더니 저한테 조심스럽게 네. 오더니 네. 교수님 여기 한 번만 출연해 주시면 안 돼요? 알아서 집에 가서 볼게 네. 카톡으로 보내. 그래서 카톡으로 봤더니 현심이가 나왔더라고요. 네.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네. 그래서 나도 나갈게. 네. 근데 그게 너의 소원이야? 그랬더니 자기 소원이래서 알았어 그럼 내가 소원 들어줄게. 소원이라고 해주셨구나. 네 소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년 전에 이제 섭외는 응해주셨는데 제가 그 이제 뭐 코로나니 아니면은 뭐 개인 속사 이슈도 네. 있고 해서 이 콘텐츠가 중단이 됐었다가 요즘 다시 활발하게 시작하기 네. 시작했거든요. 잘하셨어요. 일주일에 한 분씩 모셔가지고 지금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성우 후배들 많이 불러주세요. 저는 너무 좋죠. 네 제가 섭외해드릴게요. 그 한국예술원 학교 지금 재학 중인 학생분들한테 어떤 교수님인지 한번 여쭤봤어요. 어떤 질문을 들으면 좋을 거 아니야 여쭤봤더니 좀 오늘도 어김없이 또 머리에 선글라스를 이거 제 트레이드. 항상 하고 다닌다 하시더라고요. 제 트레이드. 이게 선글라스가 아니라 머리띠예요. 아 맞아.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이걸 눈에다 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진짜요? 네. 이렇게 해서 머리에 방금 또 쓰시는 줄 알았더니 자연스럽게 또 머리로 가시고 네. 본인 피셜 트레이드 마크다. 본인 원조다. 그 한동안 왜 최순실 같다. 그래서 내가 원조다. 이게 한 20년 됐다. 네. 이게 내가 원조다. 네. 최순실이 나 따라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 이 영화는 전혀 정치와는 무관한 예입니다. 네. 그리고 학생들이 또 말해주기로는 엄청 무서운 분이다. 무섭죠. 무서워요. 수업을 하시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말을 하라고. 읽지 말고 말을 해라. 왜 말을 못해? 말만 하면 연기는 저절로 되는 건데 왜 말을 못해가지고 글자에 끌려다니고 네가 글자를 가지고 와서 놀아야지. 글자를 가지고 와서 내가 글자를 가지고 놀아야지. 왜 글자에 질질 끌려다녀가지고 왜 말을 못하냐고. 그리고 이제 소리를 못 뱉어내. 일로 와봐 너.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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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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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스트한테 맞아보긴 또 처음. 최근 십몇 년 동안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는데 오늘 진짜 정말 오랜만에 맞아봤어요. 제 손이 좀 매워요. 아니 따뜻한데요? 아 그래요? 네. 괜찮아요. 애정이 있으니까. 맞아요. 애정.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다른 교수님들과의 또 차이점이 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뭐 혼낼 때는 혼내시더라도 제일 인자하시다고. 제가 짜장면을 잘 사줘요. 아 그래요? 떡볶이도 잘 사주고. 아, 그러니까 아, 그럼 막 그게 혼내고 수업하고 나면 이제 우는 아이도 있거든요. 달래 줘야 되잖아. 그런 나가. 그래서 나와가지고 떡볶이 먹고. 오늘 이렇게 서정성 혜정이 누나를 모시고 오늘 컨텐츠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상품은 강아지 마음 속에 맺힌 응어리 제거기라는 상품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맡으셨던 캐릭터 중에 이제 금강이라는 캐릭터도 네. 있잖아요. 네. 금강 하면은 인유야샤. 네, 인유야샤도 그렇죠. 강아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상품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강아지들이 말을 못하니까, 동물들 말을 못하니까 우리한테 뭔가 불만이 있어도 어떻게 풀어줘야 될지 말로 안 풀리니까. 그래서 이 상품을 통해서 강아지의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를 제거해줄 수 있다. 이거를 한번 판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 녹음을 위해서 강수진 선생님이 또 녹음을 따로 해주셨어요. 아, 따놨구나. 네네. 그래서 금강과 인유야샤 가 서로 이제 대화를 하는 장면들 네. 이런 광고 녹음도 이제 막 제가 예전에 광고 엄청 많이 했죠. 네. 이영애 씨 데뷔작인 그 마몽드 화장품. 네. 산소 같은 여자. 마몽드. 오늘 한번 녹음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강아지 마음 몰라요. 강아지도 사람 마음 몰라요. 오 마이 갓. 강아지가 삐졌어요. 좋습니다. 오마이 갓김치가 더 재밌지 않나?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 강아지 마음 몰라요. 강아지도 사람 마음 몰라요. 오마이 갓김치. 강아지가 삐졌어요. 이 그림이 살짝 넘쳐가지고 아, 더 빨리? 빨리 할 수 있어요. 진짜요? 사람 강아지 마음 몰라요. 강아지도 사람 마음 몰라요. 오마이 갓김치. 강아지가 삐졌어요. 딱이에요. 오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면은 다음 태그에서도 무조건 성공하시더라고요. 뒤에 이제 금강 목소리로 이제 나레이션이 나오는 와중에 이 금강과 인유야샤가 대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유야샤 왜 그래? 목소리 너무 좋네요. 근데 이게 달려가는 장면이라 좀 더 당황한 듯한 호흡이 있을 것 같아요. 인유야샤 왜 그래? 이니아샤 왜 그래? 날 좀 내버려둬. 지도 사람 마음. 아 바다의 음성이 요겁니다. 재밌다. 어때 이니아샤 기분이 좀 나아져? 이놈. 실제 금강과 성격이 비슷한 편이세요? 아니요, 금강은 시크하죠. 전혀 나는 완전 반대. 스컬리도 굉장히 이성적이고 냉철하고. 네. 의사의 FBI 요원이잖아요. 네. 꼭 해야 하는 말만 딱딱 하는 사람이죠. 네. 근데 저는 쓸데없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또 셀로몬에서 마스도 하셨잖아요. 마스도 그렇잖아. 마스도 지금 같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네. 그 시대에는 그때가 90년대였어요. 네. 네. 영상 속에 기모노를 입고 나오면 전부 커트했어요. 그래서 이 세일러문에서 마스가 훨씬 더 세일러문보다 더 멋있는 역이거든요. 네. 그런데 다 커트 당해가지고 네. 네. 옷돌 때는 내용이 연결도 잘 안 됐었어요. 맞아요. 이거 얘기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한 게 별로 없어요. 이게 한국판은. 기모노 입고 이렇게 무녀잖아요. 무녀. 네. 금강도 무녀고. 저는 이렇게 주로 무녀를 하더라고요. 무녀 집안.
아빠도고. 어때요? 강아지 마음이 깨끗해졌죠? 아, 목소리에서 진짜 웃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네요. 이 광고 녹음할 때는요, 깨끗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진짜 깨끗하게 해야 돼요. 깨끗해졌죠? 이게 아니라 깨끗해졌죠? 이렇게 그럼, 정말 깨끗하게. 그러면 더럽다를 표현하죠. 더러워졌죠? 더러워요. 깨끗해요. 더러워요. 네, 이렇게 단어의 뜻과 의미와 네. 감정을 네. 포함시켜줘야 돼요. 아, 진짜 말을 가지고 노시네요. 네,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말을 하란 말이야, 말을. 왜 말을 못하냐고, 왜. 재밌어요. 내가 강의 시작하면 3시간을 할 텐데. 그러니까요. 진짜 재밌어요. 우리가 말을 영어로 스피치라고 하잖아요. 네. S-P-E-E-C-H. Right. 그 스펠링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노래하듯이 재미있게 즐기는 거죠. 그것이 이제 말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스피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것이 대본으로 들어가면 마찬가지예요. 낭독으로 들어갔을 때 이 텍스트 내용에 대한 진정성 있는 열정을 가지고 그 원칙만 지키면 누구나 다 말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다 연기를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란 말이야, 말을. 왜 말을 안 하냐고. 제 컨텐츠가 갑자기 클래스 101이 된 듯한 녹음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낭독을 하니까 소속감도 들게 되는 거죠. 그래 맞아. 난 얘일 거야. 한 세 가지 정도의 목소리가 필요한데 귀여운 목소리는 약간 이제 영유아 특한 목소리고 우아한 목소리는 스컬리 목소리를 생각했는데 억센 목소리가 또 따로 있으세요?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원래 우리 강아지가 저한테만 짖었어요. 미용할 때 토끼 꼬리로 깎아놔서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돼? 네. 어떡해요. 깨줍니다. 아, 여기가 입모양 맞게 제가 대사를 쓴 오케이, 거라서. 오케이. 깨줍니다. 원래 우리 강아지가 저한테만 짖었어요. 미용할 때 토끼 꼬리로 깎아놔서 그렇더라고요. 오케이입니다. 그 약간 어눌한 느낌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만 하면 무서워하니까 왜 그런가 했는데. 고양이 지방이세요? 아니요. 우리 사투리 다 하죠. 배워요? 요즘은 안 배우는데 우리 네. 때만 해도 배웠어요. 라디오 드라마 같은 경우는 사투리를 해야 되고 저는 사투리는 계승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저 고유의 문화고 그 말 맛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투리 고치려고 애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 경상도 말이 억양이 세요. 그래서 전달이 굉장히 강해요. 재밌잖아요. 뭐 하는 겨? 나가 그리워서 말인디 막 이러면 재밌잖아. 하지 마라. 하지 말란께. 뭐 이런 거. 고향이 어디시라고요? 경기도. 경기. 완전 사투리가 없는 곳이네. 강아지 마음속 응어리 제거기의 가격은 1,999만 원. 맞나? 맞아요. 이렇게 비싸? 아니요. 그냥 제가 그냥 원래 19.99달러인데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만약에 실제로 가격 이러면 사시겠어요? 근데 진짜로 강아지의 응어리를 제거해 준다면? 그래도 너무 비싸. 나는 못 사. 여기 느낌을 나한테 공감해 달라는 듯한. 너무나도 합리적인 가격이죠? 이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 너무나도 합리적인 가격이죠? 또 여기에 샤워 후 드라잉 타월로도 좋고 강아지들 군침이 싹 도는 소천역까지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군침이 싹 도는 마무리 멘트 가겠습니다. 강아지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응어리까지 씻겨주는 강아지 마음속 응어리 제거기 지금 주문하세요. 너무 친절해요. 아, 이렇게 해서 녹음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와 그 토크도 하고 녹음도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즐거웠어요. 저는 네. 이제
그 성우 활동한 지 40년 됐기 때문에 네. 이무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이무기예요. 제가 성우로서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네. 애니메이션도 실컷 해봤고 네. 더빙도 실컷 해봤고 라디오 드라마도 많이 했고 그리고 광고도 많이 했고 내레이션도 많이 했고 정말 많이 다 해봤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그 녹음이 섭외가 오면 마실 다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곳에 마실 왔어요. 아, 네, 제가, 일을 한다는 개념이 네. 없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만에 이제 다시 섭외를 위해서 연락드렸을 때도 아 그럼요 뭐 재미로 하는 거죠 이렇게 너무 편하게 네, 말씀해 주셔서 재미로 하는 거지 네. 이게 일이 아니지. 그리고 이 목소리라는 거는요 네. 자본이 안 들어요. 밥만 먹으면 나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참 성우라는 직업이 정말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저도 혜정인 누나와 함께 촬영을 하면서 너무나도 좋은 말씀들 많이 들어서 피와 살이 되는 시간이 되었다. 이렇게 소감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더 많은 이야기들은 한국예술원 네. 네, 한국예술원 그리고 네이버 카페 네. 서혜정 낭독연구소 네, 여기서도 많은 누나의 뭐랄까 저의 매력을 느낄 네, 수 있어요. 네. 네. 우리 이렇게 해서 혜정인 누나와 즐거운 시간 보내봤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게스트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섭외해 줄게요. 아, 지금 너무 좋아요. 조금 만만을 얻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스컬리 이미지가 너무 깨졌다. 성우들 많이 불러요. 나와서 자기 PR도 좀 하라 그러고. 네. 주변 많이 나한테 얘기해 내가 네. 다 해줄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어? 당장 해줄 수 있어. 당장 뭘 더 부를 수 있어. 진짜요? 지금 2시 50분이니까 그러면 3시 반까지 어디 있나 물어볼게. 아니요.